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였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 진짜로 신장질환을 이긴 고양이, 그 바로 세상의 모든 고양이거든요. 세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찐신이고라고 아시니까, 참 신이고라는 데하고 전혀 다른 데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이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2023년이지만은 2017년도부터 신장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동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고양이와 강아지 신장질환, 콤팍질환 치료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영상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두 가지, 피하수액이라는 걸 이용했고 심부전 치료하는 방법하고 약제들 먹는 것,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다 치료하는 방법들 두번 나눠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피하수액에 대한 건데, 왜 피하수액을 가장 먼저 했냐면, 고양이와 강아지가 신장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는 피하수액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약보다, 어떤 그 산삼 그런 거 백사보다도 피하수액이라는 게 가장 좋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 이미 신장이 나쁘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고양이한테는, 또 나이가 많은 강아지한테는 이 피하수액이 또 수명 연장하는 데 굉장히 돕고 활기차게 되고 활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나쁘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췌장이 있다든지 할 때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있을 때도 탈수 조정을 하는 거고요. 전해질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전해질 교정도 피하수액을 이용해갖고, 교정을 해줍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은 혈액 검사를 해갖고, 신장질환에 대한 수치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기 적용하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초기부터 모든 병은, 미리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초기부터 병을 찾아내서 치료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건 나중에 가래로 막지 마시고 초기부터 단계단계 치료해 나가시면 되는데, 피하수액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동의 같으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혈액검사에서 신장질환을 보는 수치입니다. 크레아틴이 1.7일 때, 신장질환이 막 시작하는 수치가 1.6에서 1.7 사이거든요. 그때부터 피하수액을 했는데, 당시에 뽀뽀가 이미 신장질환 치료를 받고 있어서 수액이 있었기 때문에 짜투르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짜투르르 시작했습니다. 1.7이라는 크레아틴이 나오니까 동물병원에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좀 지켜보자든지, 관찰을 좀잘 하시고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지 뭐, 잘 관찰한다, 잘 지켜보자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자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런 말 듣고 나가 자빠져 갖고 있었으면 벌써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신장질환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이한테 짜투르르다가 피하수액에 대한 거 같이 병행했고, 뭐 각종 약제들 있으니까 다 주사 먹였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먹이지 않았거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맞게 조금 설설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게 시작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6년째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신장질환 치료하시는 분들, 고양이 강아지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은 고양이 강아지 신장질환이라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늦게 발견해갖고 말기라고 그러면은 그거 힘듭니다. 훨씬 힘들고 할 것도 많고, 물론 맨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힘쓰면은 조금 더 살긴 살면 이렇게 오래 살진 못하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초기에 일찍 빨리 발견한 다음에 초기부터 손을 쓰면은 지금 벌써 6년째 살고 있는데, 올해 나이가 14살이거든요. 2009년부터 내가 만났거든요. 서울 강남역에서 만나서 2010년도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 2013년도니까 나이가 벌써 14살이기 때문에 한 1, 2년 더 살면은 수명으로다가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신장까지도 나쁘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나보다는 훨씬 더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4살까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동의는 구내염도 있고, 그 동의 프로코텔의 그 동의거든요. 그리고 척척증이라고 그랬고, 스폴란디시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도 문제가 있어갖고, MR에도 찍고, 중이염 치료도 하고 있으니까, 한 다섯 가지 치료를 동시에 다 하고 있고, 노화 질병 코스도 같이 밟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피하수액이 가장 좋기 때문에 피하수액을 같이 하는 걸 알아보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고양이 강아지 신장질환 치료에 대한 보조제들과 동의가 먹는 보조제가 어떤 것들을 먹는지 해서 기본적인 걸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됐고, 찐신이고 진짜로 신장질환이 있는 고양이는 세모고다. 다시 한번 그 강조할 테니까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하수액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하나하나 보시고서 이게 얼마나 신장질환에 도움이 되고, 또
수명 연장에 농협들한테 또 노동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 세모고 네이버 카페에서 세모고 쳐갖고 입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약자니까 세상의 모든 고양이 쳐서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도 되고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삼일일체 다 보셔갖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수액입니다. 수액이 가장 고양이 강아지 신장질환에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단지 어려운 점은 주사라는 거를, 주사기라고는 생전 만져도 안본 일반인 주사를 온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요게 한번더그 벽인 벽인데, 이 벽을 넘으면 고양이 강아지가 아주 오래 살수 있습니다. 피하 수액이라고 해갖고 집에서 집사님이 하시는 건데, 물론 동물병원에서도 해줍니다. 근데 한 2만원, 3만원 받고, 한 번에 2만원, 3만원 받고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비용도 문제고, 매일 만져야 된다면은, 한 달에, 뭐 한,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그러면은, 30일이니까 60만원이겠죠. 또 하루에 두번갈 수도 있겠죠. 두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아침, 저녁 두번 간다고 그러면은 또 더블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에 한 5번만 맞는다면은 그거보단 적어도 4, 50만 원 나오는데, 피하 수액을 4, 50만 원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집에 있으면서 곧장곧장 편할 때마다 집사님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괭이나 개를 안고서 막 병원 들락날락거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오히려 더 골병도 더 죽고, 집사는 집사대로 골병이고, 괭이나 강아지도 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또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주사 놓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수액 자체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간 구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제 눈탱이 쳐서 바가지 씌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신통방통 세모고에서 자료 좀 보셔갖고 좀 싸게 산다든지 각 지역별로 어디에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장은 이렇게 두 가지 이중되어 있습니다. 이중 포장되어 있고요. 색깔이 누르끼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HS라고 되는데, H는 핫, 영어의 하트만이고, S는 솔루션입니다. 하트만 수용액으로 되어 있고요. 껍데기 한번 보시면은, 멸균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사용 기간은 2024년 이렇게 기간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 한 2, 3년 정도 쓸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한번 꼭 보시고요. 유통기한 같은 건 여기도 이제 약간 보일락 말락하지만 24년 6월 27일까지도 되어 있고, 이거 되게 두툼하고 크죠? 1리터짜리입니다. 1000cc, 1000ml. 수액은 패키지가 100ml, 100cc, 500ml, 500cc. 그리고 1리터, 그러니까 1000ml, 1000cc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는데 보통 100ml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상적일 수도 있겠죠. 그때그때 쓰고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리터는 상당히 좀 많을 수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 있는 집에서는 은근히 양이 많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또 수액은 이거는 약국에서 파는 수액이 있는데, 그건 이제 눈 같은 데 넣는 거라든지, 뭐, 생리식염수 같은 건 소독용으로 쓰는 거지, 주사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팔진 않고요. 주사용이라고 하는 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독용 식염수인지, 아니면 주사용, 진짜, 멸균 생리식염수인지 한번 체크를 보시면 되고, 하트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전해질이 좀 들어가 있어갖고, 하트만이라고 그럽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주로 NS에서 나트륨이 들어있는 수액을 쓰는데, NS 0.9에서 나트륨이 0.9%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하트만을 좀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트만을 쓴다, 또 무조건 나트륨 있는 NS를 쓴다,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수치를 보고 나서 그 전해질에 맞는 수액을 갖고 맞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잘 구하기 쉬운 수액, 일단 아무거나라도 구해서 맞춰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자주 병원을 안 가는데, 매번 혈액검사하고 돈 들어갖고 해서 할게 아니라, 그냥 한석 달이나 6개월 정도 한 가지 수액으로 꾸준히 하다가, 또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냥 한석 달에서 6개월 정도 NS 수액 쓰다가, 이번에는 이제 하트만 쓰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꾸준히 쓰게 되면 가령 NS 수액만 꾸준히 쓰게 되면 칼륨의 수치는 좀 떨어지면서 나트륨 수치는 좀 높아지게 되니까 전해질이 약간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하트만 수액만 꾸준히 뭐 1년 2년 쓰다 보면은 오히려 그 나트륨 수치가 떨어집니다. 별로 나트륨이 많은 건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부족해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래 한석 달에 한 번은 피 검사를 하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안전권에 들어 있고 치료에 있어서 안전권에 들어 있고 짬이 고수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척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가는 게더 귀찮죠. 아새끼한테는. 자, 이렇게 해서 수액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고 이거 중해제약이라고 하니까 뭐 중해제약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어딘지 아실 겁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까면 되는데 수액을 맞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주사기를 사용해 갖고 맞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수액 세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기는 보통 25개 들어있는 건데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정림에서 나온 50cc 주사기고 정림에서 나온 50cc 주사기고 포장 깨끗이 되어 있고 제조일자도 적혀 있고요. 이거 제조일로부터 3년이니까 2025년 앞으로도 2년 더쓸수 있는 그런 거고 주사기는 쓰실 때 보면은 바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갖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바늘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바늘이 필요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만약 바늘을 못 사면 따로 바늘만 또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있는 주사기냐 없는 주사기냐 보셔야 되고 보통 50cc 막 가장 많이 쓰거든요. 아기가 너무 작고 좀 소량 한다면 30cc 정도 주사기 쓰셔도 되는데 대부분 50cc 쓰면은 가장 정 무난합니다. 그리고 주사기라든지 모든 용품은 아시다시피 일회용이라는 거 그리고 멸균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바늘 보이시죠? 바늘이 붓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꾹 찔러 넣으면 되는데 이걸로다 이제 수액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주사를 놓는 건 아니거든요. 주사 놓는 건 따로 있으니까 보여드릴 거고요. 수액 세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을 풀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해서 보통 뭐 몇십 개 들이대서 한돈만 몇천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기도 25개 들이가 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거든요. 검색하면은 좀 싸게 사실 수 있고, 게을러서 검색 안 하면 눈탱이 쳐맞아서 한 남들보다 2, 3,000원 더 비싸게 삽니다. 물론 개당 6,000원이 아니라 25개 6,000원이니까 뭐 개당은 몇백 원에서 500원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근히 싸죠.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팔고 검색하시면 좋은 거 많이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 신기하죠? 핸드폰에서 지금 내가 보고, 영상 찍는 걸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오늘은 카메라로 찍는데, 한번더 카메라를 핸드폰에 연결해 봤습니다. 화질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를 정도고, 바늘이 이렇게 앞에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바늘을 꼽는 거고, 이 수액 세트는 수액을 여기다 꼽으면 쑥 들어갑니다. 이거 쑤셔대면 사람 저기 빵꾸 납니다. 빵꾸나.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적당한 바늘 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역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시면 싸고 오늘은 수액 세트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수액 세트는 언제 쓰시면 좋냐면 이 주사기는 한 번에 50cc밖에 못 쓰거든요. 이 바이로 넣으면 한 60에서 65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바이로 넣으면 60에서 65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100cc 정도 수액을 맞아야 된다면은 주사기는 두번 써야 되지만은 이 수액은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리터니까 저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중력을 이용하는 무게 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달아가지고 쓰시면은 가령 100g이 줄어들었다, 100g 줄어들었다 그러면 100cc가 들어갔겠죠. 그렇게 체크할 수 있어서 수액 세트는 중력을 이용해갖고 좀 다량의 수액을 맞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보통 50cc 정도 맞거든요. 물론 50cc라고 그러지만, 필요는 50cc지만, 이빠이로 하면 한 60cc 정도 됩니다. 65cc 정도. 그래서 이 바늘 빼서, 곧장 여기다 쑤셔넣어가지고 빼실 수도 있고요. 매번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세모고죠. 이제 우리라고 잡혀 표현했는데 세모고입니다. 신통방송 세모고는 어떻게 하냐. 1917년, 아니, 17년도부터 여러 번 가르쳐 드렸거든요. 3-way 스톡콕이라는 그런 의료 기기를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더블 세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50개 들어있는데 이게 11,000원인가 2,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50개들이 가장 많이 파는데, 요게, 만 초반대에서, 만원 중후반대니까 가격 검색해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도 돼 있어요. 3-way 스톡콕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블 세이프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더블 세이프 거거든요. 더블 세이프 거 은근히 쌉니다. 왜 싼지는 모르겠는데, 꽤 쌉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 200원 꼬리밖에 안 되니까 까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3-way라는 건 왜 3-way냐면은 하나, 둘, 셋 해서 1-way, 2-way, 3-way에서 길이 세 갈래에서 상거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걸로다 이 파란 걸로다가 방향을 조절해 줍니다. 막을 수도 있고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주사는 두 군데로 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사 뽑는 액은 두 군데로 다 뽑으시면 되고 수액은 한 군데다 하는데 이건 여기에다 수액을 꼽는데 곧장 들어갈 게 없겠죠. 그때는 주사기에 있는 그 바늘 그래서 유침 주사기를 사라고 그런 건데 주사기에 있는 바늘을 딱 꼽으면 됩니다. 회전식이거든요. 돌려넣는 나사식이기 때문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꽉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사기 딱 꼽으면 되고요. 무섭죠? 그래서 이 주사 바늘을 계속 쓸 겁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수액을 아무데나 그냥 따면 됩니다.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경우인데 수액 세트를 쓴다 그러면 이 수액 세트에다가 여기 쑤셔 딱 넣으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거 3-way 스토커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쑤셔 넣으면 쑥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면 됐죠. 자,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 이게 빠지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료용 테이프에다가 여기만 돌려 감아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게 쭉 빠지거든요. 밀봉도 되고 고정 역할도 해주는 의료용 테이프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살색으로 된 거 의료용 테이프거든요. 붕대나 꺼지 같은 거 감을 때 쓰는 거니까 요거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여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고정시켜서 붙여놓으시면은 빠지지도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3-way 스톡콕 쓰시면은 매번 주사 바늘을 수액에다 꽂고 그냥 주사기로만 그때는 이제 무침 주사기만 있어도 됩니다.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3-way 스톡콕이랑 바늘을 잘 고정시켜 주시면 빠지지 않겠죠. 이거를 널리 보급, 대한민국에, 우리 남조선에 널리 보급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주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뽑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쭉 뽑아내면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지금 그냥 보이려고 잡아틀어서 하지만은 이거를 매달아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돌리면은 물이 막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달으셔 가지고 이렇게 드릴게요. 매달아 가지고 밑에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느라고 잡아틀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50cc 대충 뽑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해서 거의 60cc 가까이 50cc 눈금이 있고 여분으로다가 60이 있고 한 62, 63 되거든요.
위에 물론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톡톡 친 다음에 공기 좀 빼주면은 꽉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바늘이 있어야지만 주사를 맞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바늘을 쓰냐면은 나비침이라는 바늘을 사용합니다. 나비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 나비침 스카프 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비침이거든요. 한국 메디칼에서 나온 사프라인인데 보통 사프라인 나비침, 사프라인 나비침이라고 나비침도 여러 가지 회사에 나오는데 각자 다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 쓰시는데 다른 것보다 이 사프라인 나비침이 좀 더 부드럽고 쑥 들어가고 그 당사자한테 좀 덜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이것도 내가 보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물건이 딸리는데 그래서 우리 세상에 모든 고객의 신통방통은 사프라인 나비침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고 꼭 사프라인만 쓰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 뭐 품절해 놨다든지 재고가 없다든지 그거는 그때그때 맞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100개 정도 들이대 있고 가격은 그 16,000원 이제 싸게 사면 16,000원에 사실 수 있고 이 한 박스를 100개에 16,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만 써도 석 달하고도 열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되어 있고 열금 필요하고 주사기는 역시 한 번 쓰고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죠. 일회용 재사용 금지 적혀 있는 거 보이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100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는 바늘에 다 굵기가 달라서 각각 용도에 맞게 쓰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친구는 23G라는 거거든요. 숫자가 작을수록 주사기는 오히려 바늘이 굵고 숫자가 클수록 주사기는 바늘이 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보통 23G나 24G 정도 쓰면 대부분 맞고요. 아주 그 피부가 두꺼운 고양이가 이제 100에 하나 있거든요. 그럴 때 뭐 22G 정도 쓸 수 있고 일반 집사님은 23G나 24G 정도 굵기 두께 쓰시면 되고 또 개중에는 고양이가 아플까봐 25G에 아주 가는 그 바늘 쓰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그거는 주사 놓으려면 시간이 대신 오래 갑니다. 구경이 굵으면 좀 물이 빨리 들어가고요. 구경이 작으면 또 힘도 많이 쓰지만 들어가는 시간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얘도 이제 그 눈으로다가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은 23G는 색깔이 이렇게 파르스름한 그런 하늘색이 되어 있고요. 23G보다 이제 구경이 더 작고 좀 덜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거. 좀 애기가 작으면은 이렇게 24G 굵기에 좀 더 작은 나비침을 쓰시면 됩니다. 얘는 그 색상이 이렇게 빨갛거든요. 멀리서 볼 때 빨갛기만 하니까 이게 굵기가 바늘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딱 알 수가 있게 다 각각 색깔이 다 다릅니다. 때깔이 둘 다 사프라임의 나비침이고 요거는 동이한테 놔줄 거고요. 왜냐면 동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좀 덜 아픈 것 같고 천천히 놔줄 수 있는데 다른 아새끼들은 치워버리기 때문에 빨리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경이 작아가지고 오래 걸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두꺼운 대바늘을 쓰시는 건 아니라 23G 정도로 씁니다. 동이한테 놔줄 때는 동이도 23G도 써주거든요. 까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바늘이고 여기에다가 주사기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톡톡 터진 다음에 그럼 약간씩 기포가 있거든요. 주사기 이렇게 간호사들 이렇게 톡톡 친 다음에 바람 빼는 거 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해서 바람 뺀 다음에 물이 쭉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에어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다르게 보여주시면은 수액 세트도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앞대가리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나비 바늘을 여기다 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도 수액을 쓸 때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기다 바늘을 꼽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액은요. 나비침을 이용할 수, 수액에다 나비침을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가 바늘 하나 꼽아갖고 쓰셔도 되니까, 편한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액 세트를 이용한 방법은 또 이렇게 한다고 보여드렸고요. 그냥 오늘은 나비침만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50cc만 넣을 텐데, 전체적인 양은 한 60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수액의 양의 결정은 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아기의 체중에 따릅니다. 평균적으로 아기 체중 키로당 50cc 정도를 그날의 하루 총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기준은 음수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령 5kg 고양이라면 하루에 250cc 정도 수액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음수량도 계산되는데 그냥 물을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계산해 주는데 병이 깊으면 이제 이걸 따라가는 거고 병이 좀 얕고 그렇다면은 좀 적게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수액은 한 키로당 20cc 정도 적게는 10cc, 적당하게는 20cc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5kg 고양이라고 그러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수액은 20cc라고 본다면 키로당 20이니까 곱하기 5면 100cc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적은 쪽 택하려면 50cc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cc 정도는 매번 놔주시면 되고 병이 깊으면은 하루에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아침 저녁으로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액은 가능하면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든지 췌장이 나쁘든지 다 사용합니다. 특히 췌장에는 이것도 즉각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하트만 수액을 가장 먼저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 준비는 다 됐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알코올 수압이거든요. 소독 솜 쓰셔도 되고 소독약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손은 그냥 쓰레기 나온 손 소독제 같은 걸로 한번 딱 해주시거나 비누로 다 보통 딱딱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의사들이 비누로 빡빡 닦듯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수액 놔줄 거거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왔습니다. 2017년부터 수액을 맞고 올해 2023년 2018, 19, 20, 21, 22, 23, 6년째 PR 수액을 맞고서 신장 진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알코올 수압 요거 잘라하시면 그냥 나오거든요. 요거로다 그냥 주사 부위 한번 이렇게 쓱쓱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냥 주사 맞을 때 편하라고 우리는 털을 좀 밀어놨습니다. 주사 방향은 항상 어떤 게 질문하는데 내가 이렇게만 하니까 몸에서 머리 쪽으로 쑤셔야 되냐 뭐 그렇게 하는데 머리에서 몸통에서 머리로 쑤셔도 되고요. 반대로 머리에서 몸통을 쑤셔도 되고 옆으로다가 뭐 쑤셔도 되고 45도로 쑤셔도 되고 뭐 70도로 쑤셔도 되고 좌에서 우로 쑤셔도 되고 그거는 집사님 편할 때 하면 됩니다. 작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수압이나 알코올 솜으로다가 쓱쓱 닦아주시면 되고 그 부분에 주사 한번 놔주는데 피하 수액 이렇게 제목 그대로 근육 주사가 아니라 피하 수액은 피하에다 놓는 거거든요. 가죽을 들어올린 다음에 그 가죽과 근육 사이에 놓는 거기 때문에 근육에다 이렇게 꼭 찔러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가죽을 들어가면은 쭉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 놓고 그냥 살짝 기울여주는 정도, 수평에서 살짝 기울여주는 정도고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쑤셔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근육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공둥이에 맞는 주사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쭉 들어오면은 공간이 났거든요. 그 사이에 살짝 찔러 넣으시면 되고 찔릴 때는 한 방에 그냥 쑥 넣으셔야 됩니다. 멈칫멈칫 보면은 끝이 딱 뾰족한데 피부에 닿았고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할 거는 바늘이 좀 길이가 있으니까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상단을 쑤셔야 되면은 뚫고 나갈 때는 살짝 당겨가지고 뒤로다가 뽑아내십니다. 수액은 끝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좀 뽑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 맞으면서도 뭐 365도로 돌리는 사람들도 다 있거든요. 그리고 방향은 언제든 넣어도 되고 자리는 이제 매일 맞는다면 한 군데만 놓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좋습니다. 목을 놓는 이유는 목 쪽이 가장 주사 바늘이 들어갔을 때 안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얌전히 있을 때는 그냥 놔주셔도 되는데 안 그럴 때는 깔때가 쉬운다든지 수건 갖고 얼굴을 감싸서 또는 수건 갖고 몸통 담요나 그런 걸로 다 말아갖고 몸통을 말아서 꼼짝 못하게 하시면 좋고 집사님이 두 분 계시면은 한 분이 안아주고 한 분이 이거 주사기 쏴주셔도 됩니다. 빠질 것 같으면 싹 다시 또 찔러주시면 돼서 방향이 365도 막 돌아갈 수 있거든요.
물에 들어갈 때좀 느낌이 이질감이 나니까 그러거든. 네. 정작 주사 맞는 고양이는 가만히 있는데 용병은 다른 고양이가 지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액을 3마리 해줘야 됩니다. 동이한테 해줘야 되고 여리한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노랑이 새로 왔는데 노랑이 컨디션이 안 좋고 그 컨바이니아 같은 것들하고 항생제를 맞았는데 찝찝하거든요. 나이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기운 떨어져 가지고 수액 한번 짜투리 남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맞춰줍니다. 1000cc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조금 버려야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만 있을 때는 짜투리 다 놔주면 좋고 농요들 노령견들 요거 맞으면 오래 삽니다.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 더 오래 살수 있어요. 자기 수명보다. 주사 놓는 게 일반인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피만 봐도 기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서 방구석에서 평생 구경도 안 하고 맞기만 했던 주사는 그리고 이렇게 빨리 같으면 살짝 넣어줘도 되고요. 너무 확 넣으면 근육이 찔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고 두 손으로 눌러도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한 20cc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 수액량이 한 60cc 좀더 되는데 2, 3분 정도 해서 후딱 넣, 가능한 후딱 넣어줍니다. 얌전한 고양이는 그냥 맞추셔도 되고 얌정하지 않을 때는 깔때기 씌운다든지 담요로다 만다든지 얼굴을 가린다든지 방법은 직접 택하시면 됩니다. 10cc 정도 남았 이렇게 보이시나? 얌전하니까 좀 바늘을 덜 아픈 거 써줍니다. 왜냐면 이게 안 도망가니까요. 도망가는 애들은 조금 굵은 바늘로 다 빠이나 줘야 됩니다. 치니까 주사 맞다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자, 살짝 눌러서 지혈해 주고 한번 만져서 달래주고. 2017년부터 신부전 치료를 해서 6년째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방법은 피해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1편이거든요. 고양이 동의가 이렇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피하수의 편하고 두 번째는 보조제 편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따가 뭐 여리에 대한 영상도 찍게 되면 찍어드리고요. 노랑이도 한번 찍어드리면 찍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집에 온 노랑입니다. 기운 없고 처지는데 일단은 컨베니아라든지 항생제 약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짝수 수액 놔줄 거거든요. 자신이 조금 없는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져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주사는 약간 아까는 23G라는 22G 4G 바늘 썼는데 23G 바늘을 써서 약간 굵은 걸 써줄 거고요. 바늘 색깔, 나비침 색깔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60cc 정도 꼭 채워놨거든요. 노랑이가 맞을지 처음이니까. 왜냐면 약간 굵은 거는 얘가 두껍고, 목이 두껍고, 빠른, 좀 빠른 속도로 놔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여서 굵은 걸 했습니다. 조금 무섭지만은 한번 놔줘야겠습니다. 착합니다. 노랑이를 키워주실, 품어주실 집사님, 천사 집사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큰일이야. 이거 내놓을 수도 없고 길바닥에 쭉 들어주시고. 컨디션이 처진 건지 아니면 뜨뜻한 집에 들어와서 퍼진 건지 지금 구분이 안 가거든요.
이물질이 목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엄청 피부가 두껍습니다. 23지 바늘인데 안 들어갔어요, 아까. 중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두꺼워요. 숫사자처럼. 그래갖고 바늘이 잘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성화한 고양이랑 중성화 안된 고양이에는 목에서 차이가 나고 볼따구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호르몬 대한 분비니까 요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비교해서 한번 올릴 겁니다. 중성화 수컷 고양이하고 중성화 안한 수컷 고양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사자 보시면 됩니다. 사자 갈퀴가 왜 있어야 되냐고. 목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싸울 때 목을 물거든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사자나 사람도 목이 제일 약하고 급소기 때문에 그 목을 방어하기 위해서 목이 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갈퀴가 생기고 목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급소를 방어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에다가 주사를 놓는 게덜 아픕니다. 주사도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는데 목 쪽이 제일 안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목이 방어하기 위해서 더 두꺼워졌거든요, 역설적으로. 아새끼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삔또가 약간 빗겨났네요. 벌써 다 맞았습니다. 싹다 맞았습니다. 백이 한 마리 두꺼운 애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고 우리 세나도 여자 고양인데도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 보실 겁니다. 수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습니다. 또개 중에는 물이 들어갔으니까 중력으로다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발목 같은 데가 이렇게 처질 수도 있거든요.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 놀라시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수액은 갑자기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먹는 물은 갑자기 몸에 들어가는 건데 수액은 갑자기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가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대부분 흡수되고 12시간 간격으로 놔줍니다. 그래갖고 12시간이면 대부분 다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개 중에는 만약 흡수가 너무 더디다 그러면은 그 흡수에 맞춰서 놔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놔주기 때문에 흡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은 하루에 서면 두 번, 세번 놔준다면은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데 어차피 24시간에는 대부분 다 흡수가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블록 튀어나왔죠? 50cc가 들어가는데 그럼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이만큼 물이 들어가서 이게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라고 피하 수액이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흡수되는 게 좋고 우리 천사 집사님이 나타나셔갖고 우리 노랑이 좀 데리고 가셔갖고 만난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병은 우리가 다 고쳐줄 테니까 그리고 신통방통 세모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상담 치료 다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노랑이 피하수액 했고 이제 세 번째 다 죽어가는 여리한테 줘야 되는데 아새끼 저거 엄청 눈치 빠르고 튀기 때문에 제일 머리 아픕니다. 수액 한 65cc 정도 주사 준비했고요. 바늘은 굵기는 조금 굵은 23지, 뭐 굵어봤자 거기서 거기인데 상대적으로 24지보다는 23지가 조금 더 굵고는 조금 더 빨리 주사할 수 있거든요. 바늘이 굵다 그러면 구경이 좀 넓다는 거 알고 물이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애새끼가 튈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쏴주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들떨어가지고 주사 맞다고 튀어버릴 것 위험이 있으니까요. 나비침은 23지 약간 굵은 거고 수액은 한 60cc 정도 냈고요. 애기가 몸무게가 2.4kg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원래 4.2kg 되는 고양이가 2.4kg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기 전에는 몸무게가 줄고 조그맣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장도 벌써 많이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병원을 안 갔습니다. 건강검진 한 때는 멀쩡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수압이라든지 소독솜 하나 좀 준비하고 하고 바늘은 보통 병원 가면 이렇게 톡톡 치죠. 공기 빠지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공기를 위로 보낸 다음에 공기가 쭉 하면 쭉 공기 빠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물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거든요. 그리고 튈지 모르니까 이런 거 담요라든지 수건
준비하셔갖고 머리통을 감싸다든지 몸통 전체를 감싸갖고 튀는 걸 방지하는 거는 집사님의 제주입니다. 아새끼를 잡은 다음에 이제 주사를 한 방 넣겠습니다. 이 아새끼를 잡았습니다.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 깎아줬죠. 털 같은 데 허심이 되고 머리통을 우린 감싸는 방법으로다가 도망가는 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몸통을 감싸시든지 머리통을 감싸든지 합니다. 주사를 잘 맞는 데도 있고 야성이 있다든지 센 애들은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그 방법을 택하시면 되고 알코올 수압으로 오고 피부를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탈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그냥 피부가 잘 늘어나는 겁니다. 탈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수액이 탈수가 교정이 되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출 뻔했어. 또 지금 주사 한번 또 찔러야 되든지 오늘 포기해야 되거든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며칠 더 사는 겁니다. 원래는 2년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년 좀 넘게 살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카라실이라는 거하고 요 수액 두 가지 딱 해주니까 살더라고요. 밥도 안 처먹고 곧 돼지나 했는데 원래 야성이 있어갖고 보조제는 전혀 못 먹입니다. 어제 잘못 먹이다가 손가락 물려갖고 저기 병원에 사람이 먼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내가 이거 얘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어갖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세 번 지금 수액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연병아씨 한 30분 또 까먹습니다. 다른 애보다 얘는 예민한데 수액에 예민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자, 빠져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한 45cc 정도 맞았거든요. 뭐 아까 꽉 잡았어야 되는데 살짝 놔줬더니만은 고틈을 이용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18자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맞고 오래 샀냐 아니면 어설프게 맞는데 안 놔주려다가 그냥 불쌍해서 놔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동이와 그 또 새로운 신입 고양이 노랑이 하고 조만간 골로 갈 그 열이라는 고양이인데 2010년도에 지어왔거든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13살이고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산발이 고양이거든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아까 뛰어가는 거 버텼을 겁니다. 다른 고양이들 보고 놀라거든요. 다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는데 지금 13년째 잘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리 없으면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리가 없이도 10년 넘게 삽니다. 단지 이제 약 같은 건 전혀 못 먹이니까 저런데 저래도 약 같은 걸 먹인다든지 보조제를 쓰고 수액 같은 거라도 잘 맞으면은 훨씬 더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야성이 있어갖고 일단 그리고 그럼 밥에다가 약을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애새끼가 예민해가지고 눈꺼만큼 뭐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처먹습니다. 일단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약 먹이려고다 뭐 처먹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밥 주는데 밥도 좋은 걸 주면 안 먹고 그냥 캣쯤하면 그것만 주기 먹기 때문에 원래 나이 든 애들은 시니어 사료 같은 거나 노령물 사료 먹어야 되는데 그거 주면 안 처먹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데미지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신통박동세모고 그 신부전인데 피하수액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신장질환에서 보조제라든지 약질 이용해갖고 신부전 치료하는 법을 알고요. 이런 거는 잘 폐기 처리하셔야 되고요. 바늘은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찔립니다. 솔직히 이거 아무리 조심한다고 그래갖고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바늘은 한 번씩 쓰는 거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이거 기본적인 건데도 이거 몰라갖고 뭐 여러 번 쓰는지 알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조선 사람, 북조선 사람일 수도 있죠. 북한에서 바늘 주사기 갖고 뭐 100명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신통방통세모고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세상의 모든 고객 카페 꼭 가입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블로그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